예, 이제 아카소 V50X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션캠을 두 개를 오더했어요. 같은 걸 오더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이거 제품 하나입니다. 이게 도착을 했고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액션캠을 그 전에 저렴한 액션캠 비교 분석 네 가지를 해가지고, 사실 하나는 저렴한 건 아니었죠. 하나는 이제 오즈모 액션이었기 때문에 가장 일단은 리뷰 같은 거를 통해서 확인이 많이 되고. 예,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제품 비교가 됐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미지아에서 나온 거죠. 이제 샤오미에서 그 자회사인 예, 미지아 액션캠, 4K 액션캠을 소개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짜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켄사의 예, H9R 제품을 소개를 했고, 마지막으로 짭짜프로인 SJ9000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리플에 되게 많이 달아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정말 액션캠으로 사용할 때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걸로 사용할 때 화질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서 아주 저렴한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그 액션캠에서 매출 2등이라고 그러죠. 이제 아카소 제품인데 이 아카소 제품의 이 V50X 예, 이 제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짭짝프로인 SJ9000 같은 경우 요즘 저도 뭐 계속 블랙박스로 써왔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동을 걸면 전원이 연결이 되면 바로 녹화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시동을 끄면 녹화가 중단이 되면서 꺼지고, 그래서 블랙박스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모션에 대해서 이제 감지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 것도 막상 운전하다 보면 자꾸 꺼져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박스 활용하기엔 되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모션 액션은 늘 오프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어쨌든 그 SJ9000 같은 경우 화면은 켜지는데 제가 반드시 녹화 버튼을 하고 움직여야지 녹화가 잘 되고, 뭐 시동 끄면 당연히 꺼지죠.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예 그냥 좀 좋은 액션캠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렴한, 좋지만 저렴한 액션캠을 가지고 촬영하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아카소 제품의 V50X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주위에 쓴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제가 이 제품을 저렴하지만 좋은 액션캠으로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미지아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넣었을 때, 그 흔들림은 굉장히 없었지만 약간 화면이 몽그라졌다가 좋아지고 몽그라졌다 좋아질 것과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그게 화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추천할 수는 없었고, 그건 짐벌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역할을 했죠. 근데 오즈모 액션에 비해서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사실 화질도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예, 주위에서 이 아카소 V50X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좋다고 그러고, 사실 그 오즈모 액션 같은 게 앞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앞에 스크린이 있지만 이거는 스크린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오즈모 액션을 쓰기 전에 미지아를 주로 썼었는데, 예, 미지아를 써보니까 뭐 그닥 그렇게 뭐 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약간 편한 건 있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블랙박스로 사용하든 액션캠으로 사용하든 앞에 스크린 없다는 걸 제외하면 오즈모 액션에 비해서 화질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굉장히 오즈모 액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또 아주 저렴한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제품은 제가 하나를 살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이베이를 통해서 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79.99, 세금을 포함하면 거의 83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자동차 두 대에 설치할 거라서, 예, 두 개를 샀더니 75.99, 거의 76불이죠. 그리고 실제로 구매한 금액은, 160불이 안 되는 158. 몇 불이었으니까 아마 한 78. 뭐 9불, 세금 포함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요 제품을 제가 구매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제품의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크죠?
원래 하나를 오자했으면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네. 예.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인가? 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네요. 뭐 다 차이나니까. DJI도 차이나고. 예, 약간 여기가 끝이 찌그러졌는데, 아카소 V50X입니다. 4K 30프레임 가능하고요. 방수가 132피트. 물론 방수 케이스 꼈을 때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뭐 와이파이가 되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와이파이 잘 안 씁니다. 아, 리모트 컨트롤이 있네. 아, 리모트 컨트롤이 있으면 좀 편하죠. 2인치 스크린이고요. 4K는 30프레임, 2.7K는 30프레임, 1080 UHD죠. 예, UHD 같은 경우는 90프레임 지원이 되고요. 포토는 20메가, 12메가, 10메가, 8메가, 5메가. 리모트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고, 예, 워터프루프 기능은 131피트. 131피트면 한 50미터 되나? 131피트면은 아, 한 30미터. 예, 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배터리는 1350mAh가 두 개가 들어있나?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는 것 같네. 그 멀티 랭키지는 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스토리지는 마이크로 SDHC 카드가 들어가 있고, not included고요. 뭐 이건 다 빤한 얘기죠. 마이크로 USB랑 HDMI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 똑같죠. 찌그러져 있으니까 얘를 또 뜯어볼게요. 얘도 찌그러져 있을 확률이 높죠. 어차피 배송되는 과정에서. 근데 뭐 저 정도 찌그러진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아니죠. 박스는 버리니까. 얘는 거의 안 찌그러졌어요. 거의 안, 여기 찌그러졌구나. 예, 여기 찌그러졌네요. 뭐 어차피 두 개 다 찌그러진 거 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깨끗이, 저는 원래 깨끗이 뜯지 않는데 언박싱이니까 좀 깨끗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V50X 아카소 제품이죠. 저는 이제 저렴하면서도 가장 싼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도 저게 돼 있구나. 그냥 뜯을 수 없게 돼 있네요. 얘를 잘라내야지 뜯을 수 있게 돼 있네. 처음 오픈합니다. 저는 안 써봤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쓴 사람들이 워낙 평이 좋아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 줬습니다. 이 안에 또 혹시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 다 열어봅니다. 특별히 뭐 들어있는 건 없죠. 이런데도 네, 들어있는 거 없어요. 아카소 제품이고요. V50X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리고 이건 방수 케이스인데 이걸 넣었을 때 이제 한 30m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수 케이스 가지고 실패해 본 적 없기 때문에 뭐 이 방수 케이스까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호 필름이 있고요. 뒤에도 당연히 보호 필름이 있죠. 그리고 배러리가 배러리 안 들어있어요. 안에 있겠죠. 액세서리 코너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삼각대나 거치대에 마운트 할 수 있는 핫슈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 버튼, 이게 전원 버튼이죠. 그리고 이쪽엔 녹화 버튼,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그 화면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뭐 별로 거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SGA9000이나 이캔 같은 경우 여기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껴서 쓰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딸려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요런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를 끼워서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끼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액세서리를 볼게요. 뭐가 들어있나? 얘도 찌그러져 있네. 오면서 뭐 어쨌든 충격을 조금 받았나 봐요. 제품에 충격은 없으니까. 처음에 보이는 게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건전지 들어있고요. 리모트 컨트롤은 뭐 SGA9000이나 리모트 딸려오는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네요. 네. 싹 쏟아. 배럴이 두 개 들어있구나. 네,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이건 뭐 설명서인가 본데 뭐 누가 이거 봅니까? 대충 보면 알지. 그 설명서에 보면 잉글리시, 도이체, 독일이죠. 독일어, 에스파뇰, 이거는 스페인어고요. 프랑시, 이거는 프랑스어고, 이탈리아노, 예, 이태리어, 일본어. 야, 일본어가 있네. 중국 건데 중국어는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건조기 하나 껴볼게요. 충전기가 있고, 일단은 배터리가 두 개니까 하나는 충전을 합시다. 하나는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낍니다. 여기 보면은 예, 다른 마개는 없어요. 근데 촉감이 되게 좋네. 일단 촉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예, 촉감 자체가 약간 고무 느낌도 나면서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껴보고 전원을 켜기 전에 예, 다른 게 뭐가 있나 봅니다. 이건 밴드네요. 이건 뭐 다른 뭐 짝프로나 짭짭프로에도 나오는 그런 밴드고요. 저는 리모컨을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넣어놓고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마운트 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왔고요. J 마운트가 왔어요. 사실 블랙박스도 사용하려면 이 J 마운트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얘를 스티커로 해가지고 얘로 자동차에 부착을 시킨 다음에 껴야죠. 혹시 유튜브로 자동차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도시 풍경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체해가지고 반드시 자동차 한가운데다 이걸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안 쏠리거든요. 자동차가 이게 위가 이렇게 약간씩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 놔도 되는데 어떤 정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그 정점에다가 얘를 딱 설치해 놓고 마운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쓸데없는 툴이죠.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얘가 이제 의미가 있죠. 얘가 보면은 얘랑 예, J 마운트를 끼고 그 얘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위에 것만 빼면 되겠네. 이 위에 것만 빼서 이 J 마운트 설치하면 되겠네. 여기도 뭐 삼각 또 하나가 더 있네. 예. 근데 이게 장점은 혹시 이게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삼각대 마운트 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얘를 끼운 다음에 얘를 더 끼우면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그만큼 높아지니까. 자동차에서 촬영하려면 얘도 사용하고 하나가 더 들어있지는 않은데 예, 제가 그 하도 옛날에 SGA 9000이라든지 짭짭프로 예,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마운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그냥 같이 끼우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이걸 다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사용하고 그래야지 유튜브 촬영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촬영이 좀 더 수월하고 깨끗해지겠죠. 다른 건 다 치워봅니다. 예, 어쨌든 제품들이 다 밀봉이 돼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비닐 같은데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쉽게 빠지게 돼 있는데 다 밀봉돼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비교는 제가 그 오줌 액션이랑 비교해 드릴게요. 예, 이제 아카소 V50X입니다. 저는 이거 스크린 바로 뛰는데 이것도 바로 뛰죠. 저는 지문 못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전 카메라를 제가 활용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켜볼게요. 얘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켜지죠. SD카드가 없다고 나온다. SD카드를 삽입을 해줘야겠네요. SD카드를 가져왔는데 SD카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예, 얘는 떼버릴게요. 그리고 한번 전원을 다시 켜볼게요.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를 촬영하면 이쪽에 녹화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죠.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녹화를 끄고 깜빡이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시간이 정지가 된 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이 되고 있나 봐요. 여기서 밑에 모드를 앞에 모드가 있죠. 모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포토, 셀프 타이머, 버스트 포토, 타임랩스 되고요. 비디오 기능이 있고 슬로우 모션 있고 타임랩스 있고 스틸 포토 있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로 바로 되면서 이제 켜지면 바로 작동이 될 거예요. 한번 꺼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소리가 껐다가 다시 키면 바로 녹화가 되지 않을까. 안 되나? 안 되네. 자동차 그림은 있는데 전원이 연결돼야 되나? 일단 끈 다음에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녹화가 되지 않을까? 녹화가 되네요. 예, 전원이 연결돼야 녹화가 되는구나. 깜빡깜빡거리죠? 예, 이게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저는 블랙박스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모드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K로 하면 예,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UHD인 1080이나 아마 720으로 뭐 촬영해도 예, 뭐 번호판까지 이렇게 열심히 볼 것 같진 않고 사고 났을 때 사고 정황과 목소리만 잘 녹음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전원을 끄면 당연히 꺼지죠. 예, 이러면 블랙박스로 활용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한번 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켰고요.
사실 블랙박스로서는 전혀 뭐 다른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 이것도 누를 일이 없고 설정할 때 이게 사실 얘가 터치스크린이라서 옆에 있는 이런 버튼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설정 버튼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서 다할수 있구나. 레졸루션 4K 3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UHD 1080p 같은 경우는 90프레임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1080p에 30프레임으로 녹화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 옆에 보면 빨간 점이 생겨요. 그러면 개로 설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되돌아가서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이건 ON 할게요. 예, 흔들리는 거, 예, 스테빌라이저 흔들림 방지죠. 손떨방.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건 모르겠지만 그냥 ON 할게요. 비디오 엔코더는 뭐큰 상관없고. 슬로우 모션은 그냥 당연히 1080 90프레임으로 그냥 설정하는 거죠. 자기가 슬로우 모션 촬영할 때는 예, 물론 저걸로 무조건 촬영한다는 걸로 설정한 것 같아요. 뭐 스틸 포토는 선택할 게 없네. 스틸 포토 타임은 이건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타임 랩스 인터벌. 타임 랩스는 중요하지.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0.5초, 0.5초로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 별이 붙어 있는데 0.5초로 맞춰놓으면 편해요. 그리고 루프 레코딩 타임,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녹화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녹화 이 메모리 카드가 꽉 차면 녹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저는 5분에 맞춰놓습니다. 5분에. 예, 여기 이제 그 설정이 됐을 때 되돌아가면 돼요. 5분에 맞춰놓은 거고요. 익스터널 마이크로폰은 뭐 익스터널 외장 마이크는 뭐 사용 안할 거기 때문에 이건 안할 거고요. 오디오 레코드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노출 값인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두운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0.5로 해놓을게요. 0.5로. 예. 플러스 0.5입니다. 마이너스로 더 어두워져요. ISO는 이제 그 입자, 예, 입자에 대한 건데 이건 그냥 오토로 놔둘게요. 카메라에서는 사실 사진 찍을 때는 이 ISO 되게 중요하거든요. 익스포저 밸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화이트 밸런스는 당연히 오토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메타 데이터, 예, 이거는 그 어느 범위에서 노출을 정할 거냐? 에버리지로 해야죠, 당연히. 사진 찍을 때저 같은 경우는 스팟으로 해놓습니다. 예, 제가 찍을 거에 노출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냥 풍경을 찍을 때는 에버리지로 해야 되는데, 예, 사진 찍을 때그 인물 촬영을 한다든지 특히, 그 스팟도 아니죠. 예, 완전 센터로 해야죠. 칼라는 이것도, 예, 내추럴. 이거 하면 되고, 예, 동영상 설정이 이게 끝난 것 같아요. 뭐 사진에 대한 레졸루션은 20메가 하면 좋죠, 당연히. 아웃풋 포맷 JPEG 파일, DNG 파일까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셀프 타이머, 뭐다 똑같은 얘기죠. 타임레스 포토, 예,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익스포저 밸류도 여기서 저는 0.5 플러스로 해놓을게요. 좀 어둡게 찍히더라고요. ISO 오토로 해놓고 화이트 밸런스 메타 샤프니스는 약간 스트롱하게 컬러 포토 퀄리티 파인 노멀 파인으로 가야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운드는 볼륨 크게 그냥 크게 합니다. 키톤은 온해주고 터치톤도 온해주고 부트톤 온. 소리가 나네. 이게 소리가 나야 좋더라고. 앵글이 이제 그 촬영 범위죠. 170도, 140도, 110도, 70도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브이로그 찍을 때꼭 170도까지 가야 되나 싶기는 해요. 저는 이제 140도로 해놓겠습니다. 140도. 액션캠 블랙박스로 활용할 때도 그냥 140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댕글은 됐고요. 이건 다이빙 모드. 다이빙 모드는 그거 적었죠. 이제 방수 캡을 씌워서 물 속에 들어가면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다이빙 모드를 온 했을 때 이제 물 속에서 촬영하는 게 색깔이 좀 잘 나온다는 거죠. 이건 온 할 필요가 없죠. WDR은 이제 역광에서 더 잘 찍히는 뭐 이제 그런 건데 WDR 온 하는 게 나을까? 온 하죠. 오토 파워 오프. 안 찍으면은 자동으로 꺼진다는 건데 이거는 뭐 3미닛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크린 세이버 1분 있다 꺼지는 걸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기본은 그러니까 사실 예,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로 활용할 때 1분 있다가 화면은 꺼지겠죠. 여기 스크린 화면은 예 그렇지만 녹화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오프로 해놔요. 왜냐하면 계속 촬영되고 있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뒷차가 봤을 때도 어? 제 안에 뭐가 있네? 그게 느껴지면은 뒷차가 좀 조심하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프로 해놓으면 이제 화면은 계속 켜지는 겁니다. 촬영하는 동안은. 그리고 랭귀지 봅시다. 봐. 잉글리시 예,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노 일본어 포르투갈어 다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미국의 수출품인지 몰라도 중국어도 없어요. 잉글리시만 있네. 한국어 당연히 없고 잉글리시로 해야죠. 근데 뭐 랭귀지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내용이 뻔한데. 데이트 포맷은 미국식으로 예. 달, 일, 연 이렇게 해놓을게요. 데이터 오늘이 3월 26일 3월 26일에 2021년 컨펌 하고요. 셋타임 지금이 오전 9시 45분 AM, PM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그 24시간으로 따져지는 것 같아요. 46분으로 금방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스탬프. 당연히 블랙박스로 사용할 때는 촬영이 날짜와 시간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프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액션캠으로 사용할 때는 오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괜히 뭐 그 날짜 있는 게 지저분하니까. 근데 지금은 데이터 타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파워 프리퀀시는 뭐 그렇고 포맷 카드 예. 당연히 SD 카드를 넣었을 때는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이 됐죠. 리셋 필요 없고요. 왜냐면 기껏 세팅했는데 리셋 할 필요가 없죠. 공장도 수준으로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예 설정은 다 됐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로 돼 있지만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전원이 들어갔을 때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르면 촬영이 되죠. 손떨방 표시 되게 깨끗하죠. 손떨방 표시도 있고 자동차 모드라는 표시도 있고 밑에도 써 있어요. 드라이빙 모드라고 뭘로 촬영되는지 또 써 있고 얘는 뭐 누르는 거 아니구나. 아 지금은 어차피 녹화 중이기 때문에 아 이건 재생이구나. 재생 버튼 예 네, 어쨌든 아카소 V50X 제품입니다. 설정은 여기서 하면 되고 이거 뭐 쓸 일이 없네요. 이거 쓸 일 없고 예, 녹화 버튼도 뭐 블랙박스로 쓴다면 별로 쓸 일이 없고 근데 뭘 눌러서 이게 생겼지? 아 위에서 내렸구나. 밑에서 올려도 밑에서 올리니까 앞에 놓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하면 똑같네. 그럼 이 버튼이 얘나 다 필요 없네요. 위에만 필요하네. 이쪽엔 뭐가 있을까? 아 이게 포토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예, 비디오 모드랑 포토 모드로 바뀌네요. 이쪽에서 하면 똑같네. 이거는 비디오 모드랑 포토 모드로 바뀌는 거 이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히겠죠? 포토 모드니까. 좀 촌스러운 소리인데, 예, 어쨌든 찍히는 것 같고요. 비디오 모드. 재생하면, 예, 사진과 비디오가 다 있네요. 찍혔으니까.
두 개 다 지울게요. 파일이 없네요. 그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되돌아가야지. 사실, 그, 진짜, 이 화면으로 다 돼요. 이게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누른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로 하고, 예, 얘를 누를 필요도 없고, 얘를 누를 필요도 없고, 얘는 이제 필요할 때, 블랙박스로 사용할 필요 없지만, 블랙박스로 사용하지 않고, 액션캠으로 사용하려면, 켰다 껐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얘로 다 되네요. 예. 얘로 다 돼. 좋네요. 제가 영상 촬영은 언제 한번 나가서, 예, 오즈모 액션이랑, 얘랑, 그때는 1080으로 안 하고, 4K로 해서 사진 다 찍어보고, 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박싱이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듭니다. 예, 이 제품 아카소 V50X 예, 스테빌라이저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 화질이 얘를 떼야 화질이 좋아지겠구나. 스테빌라이저 기능도 워낙 좋고 화질도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즈모나 다른 뭐 고프로나 예, 대양마로 사용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오즈모 액션과 그리고 아카소 V50X의 화재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아침 8시 15분쯤인데, 해가 떠오르고 있죠? 지금 아카소 같은 경우는 140도 화각으로 해놔가지고, 아마 오즈모보다는 화각 범위가 좀 더 좁을 겁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을 스테빌라이저 했을 때 그냥 이 정도고요. 이제 걸어다니면서 한번 스테빌라이저를 킨 상태에서 한번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즈모 액션과 그리고 아카소 V50X의 화질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아침 8시 15분쯤인데, 해가 떠오르고 있죠? 아카소 같은 경우는 140도 화각으로 해놔가지고 아마 오즈모보다는 화각 범위가 좀 더 좁을 겁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을 스테빌라이저 했을 때 그냥 이 정도고요. 이제 걸어다니면서 한번 스테빌라이저를 킨 상태에서 한번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